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할 때 아말렉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고 나라는 평정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좀 갈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도우신 역사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 중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확신 속에 서로 남북 간에 동서 간에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경기도 지역에 여러 분야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건국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경기도와 좋은 조례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터전인 경기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기도의 소망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2명의 경기도의 의원님들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평등 조례 개정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나쁜 조례를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찢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경기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더 연합과 유익과 더 섬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말씀을 따라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때의 미래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사 우리 미래 세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우게 하시며 우리 미래 세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며 진리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벌벌 나는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 눈을 뜨세요. 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확실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신 얼마나 고생했어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났어.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의 삼창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땅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삼참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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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지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이민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경기도 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군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이십니다. 이 장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갈등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학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처럼 우리 머리는 물이 되고 우리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낙타의 무릎으로 기도하여 이민족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기도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게 주시오며 경기도 땅에 그리스도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받은 내 동포 내 형제가 있는 저 북한 땅에 김정은 일당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의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드림입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시간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송상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예물 드릴 때에 중앙교사 혹은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믿으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니 적은 것이나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받은 것으로 드림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바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모든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차원하여 모든 예물을 드려 주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경기도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세워진 교회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특별히 경기도 지역을 운영해 나가는 모든 지역과 이 섬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겸손히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지경을 위하여 움직이게 될 때에 만대업대로 갚아주사 부족함 없이 모든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